간다리들 안녕. 저는 파는 토끼, 파는 인간, 인간 토끼예요. 안녕. 오늘 뭘 해볼 거냐면 ASMR를 해볼 건데,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제 주식 당근을 여러분과 함께 먹어보려고 해요. 당근 디저트들을 제가 오늘 먹어볼게요. 당근 떡입니다. 비닐 포장돼 있고요. 비주얼만 봤을 땐 당근 색깔에 가깝고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백설기 떡을 좋아하는데, 백설기 식감에 당근 향이 살짝 묻어나오는 그런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해요. 떡을 먹어서 목이 메니까 당근 주스를 먹어볼게요. 100% 당근만 들어간 당근 주스입니다. 뭐가 좀 더 들어가야 맛있을 것 같은데, 당근만 들어가면 먹어볼게요. 당근즙이네요. 전 토끼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아, 맛있어. 자, 주스가 하나 더 있는데, 제주 당근입니다. 당근 맛있나요? 당근이지. 다음 디저트를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케이크 아몬드예요. 먹어볼게요. 오,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똥 같네요.
맛있다. 감싸져 있고 안에 아몬드가 있는데 초콜릿인지 아몬드인지 어딘가에 당근 향이 묻어 있어요. 합격. 맛있습니다. 젤리를 먹어볼게요. 이런 소리 좋아하시나요? 당근 맛이 셀 줄 알았는데 오렌지 젤리 맛이 많이 나고 아주 살짝 요만큼 당근 향이, 사실 그냥 당근 모양 오렌지 젤리에 가까워요. 당근 케이크입니다. 이 위에 포인트 당근이 너무 귀엽네요. 심심하네요. 쌀 과자입니다. 방구 냄새 나요. 스틱을 꺼내서 먹어볼게요. 막 녹아 없어져요. 아, 이건 유아용이라고 합니다. 어쩐지 잘 부서지고 금방 녹아서 되게 슴슴하고 먹기 편하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전 노담이에요. 마지막은 당근을 제대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생 당근. 얘가 제일 귀엽게 생겼네요. 큰 거요. 너무 크지 않나요? 저는 당근을 좋아하는 토끼니까요. 안 씻어 먹나요? 더러워 보이는데 새 초코 드세요 라고 써있어요. 나 죽이려고. 당근을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껴먹어야지. 집에 가져가서 먹을래요. 당근은 아껴먹어야 돼요. 맛있으니까. 인간 토끼 은혁이가 뽑는
최애 당근 디저트 베스트 3, 3위 당근 케이크 아몬드. 여기 겉에 초콜릿이 있어서 달달하고 맛있었어요. 2위 당근 젤리 오렌지 맛이 나서 그냥 맛있었어요. 1위 당근 떡. 원래 떡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기에 당근 향이 살짝 나는 게제 입맛에 맞았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아서 인간들은 어떤 당근 디저트를 먹는지 제가 한번 시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당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럼 전 이만 토끼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은단이들.